오늘 33쪽, 자, 수신자네요. 자기 몸을 지키는 장. 문, 저, 저라고 있죠? 문, 저, 선철, 분이. 선철 분들께 듣자 하니, 수신, 약, 수음이라. 자기 몸 지키기를 나라 지키듯이 한다 해야죠. 아까 설험 했잖아요. 지수기졸이니. 이 말도 또 맹자에 읽어야 아시잖아요. 맹자 호연지기장에 보면 사람은 뜻하고 기가 있는데, 그죠? 뜻은 장수가 되고 기운은 졸병이 된대.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지탱하는 것은 나의 뜻인데, 내가 아무리 바르게 서고 싶어도 경사진대 잘못 뒤지면 넘어지잖아요. 그때는 이 마음이 기에 의해서 뺏기는 상황이 되고, 나 10중 8구 거의 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사지 수족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끝지자 지는 장수가 되고 기운기자 기는 졸병이 되니 추경이위곽하라. 추경이위곽. 아까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했죠? 설험이래서 성곽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내 몸의 성곽은 무엇이냐? 공경경자예요. 그러니까 공경경자를 주체로 삼아서 이위곽하라. 성곽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욕지적이 불능이 침략하고, 이지적 욕지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롭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욕심이죠. 그리고 또 내가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는 그 욕망, 이욕의 적들이 불능이 침략 쳐들어오고 내 마음을 뺏어갈 수도 없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위지구 불능이 충격이라. 이 사자는 이게 이 방사의 사자라서 이렇게 자세도 흩어지고 마음도 흩어지는 것이 사고, 윗자는 거짓 윗자잖아요. 아까 불상, 그죠? 상도를 지키지 못하면 거짓이 됐잖아요. 사위, 사자는 어떻게 보면 뻥뻥 튀기는 그 뻥 튀기는 그런 마음이라 하고, 윗자는 거짓된, 사람이 진실되지 못한 그런 도둑들이 불능이 충격이라. 충격을 주지 못한다, 이거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실 공부가 있다겠지요. 여기는 마음속에 공경경자로 딱 채워서 살아가요. 채울 실자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사욕이 다 나한테 들어올려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천군 태어나야. 천군, 하늘의 군주가 바로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심자예요. 천군이 태어나여 마음이 태연해져서 건아 황극이라. 나의 황극을 수립할 수 있게 되더라. 황극이란 말은 천지의 한 복판에 임금이 딱 서는 것이 황극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천하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서는 거예요. 주인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백보평진하고 온갖 복들이 아울러서 이르르고 정요병식이야. 이 정요, 이것도 중용에 나와있지요. 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자는 좋은 조짐의 징조, 요자는 나쁜 조짐의 징조예요. 그렇지만 이 정요라는 말은 사실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조짐일 뿐이에요. 정요가 아울러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여기 정요는 백복의 반대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자는 폐지라 감위 물력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에 어긋나는지라.
어긋난다는 것은 태연한 천군 태연의 반대예요. 무력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저희의 말하면 이욕의 적들한테 침략을 당한 거예요. 감위물력이라. 물체의 부역하기를 달게 여긴다. 번역하면 그런데 이 물체라는 건 뭐예요? 눈도 물체, 귀도 물체, 입도 물체, 코도 물체, 손도 물체. 그죠? 귀는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눈은 좋은 거 보고 싶어 하고, 그것들이 다 물체래요. 물체의 역자는 이게 시킬 역, 사실은 노역하는 거죠. 물체의 노역이 팀을 달게 여겨서, 척춘지 구도 분명히 자극하야. 척춘의 구. 사람이 몇 척이나 되고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자, 몇 척 안 되는 자기 작은 몸뚱어리라 하더라도 불능이 자극이라. 능히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지라. 도피 정, 기정하야 불함지법이라. 도피 기정. 기정 할 때 기는 덫이에요. 정자는 함정이에요. 이 물건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분명히 거기에 욕심이 동하는 거고, 욕심이 동하면 거기에 반드시 트릭이 있는 거고, 여기처럼 함정이 파여져 있는 거예요. 기함에 빠져서 불함즉복이라.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거의 덫에 걸려서 엎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될 거다. 고지 다리는 성입 심통하사 기수 기신하니 여제 기중 이리오. 옛날 다리는 현달한 사람들, 옛날 훌륭한 분들은 성입 심통하사 무슨 소리든지 그 소리가 내 마음 귀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 마음에서 그 위치를 다 통해서 기수 기신 이미 그 몸을 지키시니 여제 기중이라. 그 나머지는 다 몸을 지키는 그 도의 속에 들어있더라 해야죠. 반면에 금차 금지인은 슬프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혼 망우하야 신언불수하고 유타수심우하니. 미혼 망호오하야. 미자는 유혹에 빠질 미자고, 혼자는 그 무력에 어두운 거죠. 무력에 빠지고 어두울 때 망고 깨달음이 없어서 신언불수하고 자기 몸마저 지켜내지 못하면서 유타수심하니 오직 다른 것 지키기를 힘쓰니. 다른 것 지킨다는 건 오직 무력이지요. 천하지물이 숙절오신고. 천하에는 어떠한 물체가 내 몸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겠는가. 귀신 수물이면 신차상륜이라. 내 몸을 버리고 내 몸을 못 지키면서 물체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신차상륜이라. 내 몸마저 죽게 되고 빠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수 아신호니 사일 경지라. 나는 내 몸 지킬 내 나수 아신 나는 내 몸을 지키려고 사일 경지로다. 날마다 생각하되 생각하고 공경하노라. 사일 경지 나날이 공경할 것을 생각하느라. 금인지 기호 고인지 사로다. 오늘날 사람, 저 위에서 말한 오늘날 사람들은 미혼 망호에서 신은 불수하니까 그런 정도의 오늘날 사람들의 행태는 버리고 고인지 사버리라. 옛사람들은 저 위에 고지 달인 있었잖아요. 옛사람들을 스스로 삼아보겠노라.